우리 기획단이 해야 할 일은 혁신과 흥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당면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변화와 흥행이 병행될 때 국민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측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또 어느 때라도 저는 기획단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흥행의 측면에서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74일 뒤면 지금의 지지율이 낯설어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도라면,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기획단에 선임되신 각 위원님들도 제약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기탄 없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